자, 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. 자, 오늘은 아주 프리하게 오늘 생물들이 들어오는 거를 오랜만에 찍고 싶어졌어요. 근데 진짜 이쁜 아이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안볼 수가 없죠. 그리고 수입되어 온 아이들도 꽤 많아가지고, 오와우, 요번에는, 오호, 잠깐만요. 자, 우선은 이제 프라시나가 왔네요. 아, 저희 곤충하모니에서 이제 프라시나를 많이 분양을 안 해봤어요. 그래서 요번에 한번 키워볼까, 분양을 할까, 그냥 겸사겸사 요번에 한번 궁금해서 주문해봤는데, 고가종이죠. 얘네가 한 쌍으로 분양을 할 예정인데, 보통 100만원대가 넘어가고요. 근데 이번에 또 귀여운 친구들이 또 왔어요. 바이퍼 게코라고 해가지고, 베이비 사이즈, 핏베이비 사이즈예요. 바이퍼 게코는 이제 소형종 게코 도마뱀인데, 어쨌든 이런 친구들도 왔습니다. 오, 진짜 예뻐. 총 4마리 왔고요. 많이는 못 왔어요, 아쉽게도. 그리고, 이 친구들은 이제 천혈 생식종이라 해서 아시죠? 여러분들. 모닝 게코입니다. 이번에 열댓 마리 들어왔는데 대부분 진짜 거의 99% 암컷이라고 보시면 돼가지고 아이고 귀여워라. 근데 얘네들은 좀 단점은 이제 만질 수가 없어요. 만지면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약간 여러분들 동남아시아 쪽뭐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이런 데 놀러 가면 벽 치료 게코 있죠? 벽이 막 붙어 있는 조그만 도마뱀 하우스 게코 이런 애들. 그런 과의 친구인데 뭐 핸들링이 뭐 원활하게 되지는 않지만 괜히 장점은 슈퍼푸드랑 뭐 귀뚜라미 밀웜 다 먹는데 나중에 키우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알을 낳아요. 그래서 부화를 해서 저 같은 경우도 해칭을 많이 시켰습니다. 지금 약간 불쭉. 이런 것들이 다 유정란입니다. 그러니까 안고 혼자서 짝짓기 없이 낳는다는 그런 메리트가 있고 가격대도 좀 착한 분양가라고 생각할 수 있죠. 코, 아 여기도 알이 있네요. 모닝 게코는 그냥 굉장히 소소하게 기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친구입니다. 다음으로는 이제 베일드 카멜레온이에요. 우리 여러분들이 항상 좋아하는 건데 요즘에 시국이 시국인지라 개체를 주문을 많이 해도 많이 못 받아와요. 되게 아쉬운 실정인데 자 우선 와 진짜 이번에 와 너무 이쁘게 왔다. 오, 야 색깔 봐봐. 색깔이 너무 이쁜 것 같아요. 요즘에 카멜레온 많이 찾으시는데 베일드 카멜레온이나 잭슨 카멜레온 이런 친구들 많이 추천드리고 있고요. 보통 세네갈이나 그레이스풀도 저도 많이 분양을 하지만 가격이 저렴한 친구들이잖아요. 하지만 조금 음문사가 좀 많아서 좀 아쉬운 종들인데 보통 샵들 입양하실 때 축양을 얼마큼 하셨나요? 라고 많이 질문하시고 먹이 반응 보셔서 입양하시는 거 추천드리는데 우선 베일드 카멜레온은 진짜 넘사벽. 예, 완전 친화적이죠? 예, 바로 손에 올라오려고 내려가. 와, 근데 이 친구 방금 보여드린 친구, 방금 보여드린 친구가 이 친구인데 이 친구 색깔이 이쁜 게 아니었네. 보세요. 차이 나는 거 보세요. 이 친구가 대박이네요, 수컷. 두각이 이렇게 색깔 있는 거 처음 봅니다. 이 정도면 뭐, 모푸라고 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퀄리티가 좋고요. 아, 너무 잘 왔습니다. 그 다음에 여러분들, 와, 이 친구. 제가 최근에 이제 밀키프록을 기르고 있잖아요. 밀키프록. 이 친구요. 이 친구랑 이제 맞대응할 수 있는 레드아이 트리프록입니다. 이 친구는 지금 한 쌍이 왔는데, 아쉽게도 제가 키워야 될것 같아요. 이 친구들은 분양을 하기 조금 힘들 것 같고. 에이구, 너무 이뻐라. 이거 너무 발색 이쁜 거 아니에요? 얘도 잠깐만 끼워볼까? 그래도 상태를 봐야 되는데, 조금 아쉬운 거는 등이 약간 고르지 못해요. 좀 약간 울퉁불퉁한 것 같기도 하고, 색깔이 이렇기도 하고, 약간 불안합니다. 그래도 연락을 취하니까, 만약에 잘못되거나 좀 이상이 있다 싶으면 바로 연락 달라고 하시니깐요. 자, 그리고 이 친구는 암컷인데, 미안하다. 어이구, 눈 떴어. 상태를 봐야 돼서 그래요. 아이고, 눈 터지겠다, 야. 한번 점프해봐. 옳지. 성체급이네요, 거의. 이 정도면 준성체급. 와우. 점프 잘하네. 예, 이 친구는 아까 암컷이랑 다르게 훨씬 더 깔끔하고요. 좀 마르긴 한것 같지만 이 친구가 더 마음에 듭니다. 자, 수컷 넣고, 암컷. 네, 환경 보시면은 약간 이 친구들은 좀 환기가 좀 중요하고 숨을 수 있는 은신처 확실하게 딱딱하게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정글바인. 이런 바인드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. 자, 여기는 조금 다른 느낌의 사육장인데요. 중요한 거는 저렇게 흐르는 물을 만들 수 있는 드리퍼를 만들어줘야 되는데요. 우선은 이렇게 두 쌍을 넣읍시다. 이거 오기 전부터 택배가 한두 개인가 넣었어요. 조금 야금야금 왔거든요.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프라시나인데요. 한 마리는 저기 들어갔고. 진짜 이쁘다. 꼬리가 진짜 너무 말끔하게 와가지고요. 와, 이게 부절 1도 없어요. 이 친구가 암컷입니다. 확실히 수컷보다는 발색이 좀더 화려하네요. 그래도 뭐 컨디션 차이일 수도 있어요. 근데 너무 깔끔하게 와서 만족스럽네요.
이제 이게 파충류 해먹. 이게 파충류 해먹이에요. 해먹. 이곳저곳 돌아다니느라 스트레스 받아서 그렇지 천천히 천천히 핸들링 하면은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손을 좀 덜 무서워할 것 같아요. 그리고 영원한 동반자 바로 크리스 게코. 요번에 크리스 게코가 성체는 사실 분양은 안 해요. 성체는 분양은 안 하는데 요번에 한 80마리 100마리 정도 들어왔습니다. 여러분들 크리스 게코가 약간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여러분들이 파충류를 입문한다고 하면은 저는 진짜 크리스 게코 꼭 추천드려요. 안녕. 진짜 이쁘죠? 토실토실하고 그냥 물지도 않고 발발되지도 않아요. 요번에 새롭게 온 화이트 트리플로 나뭇잎 개구리라고 하죠. 보통 사이즈는 대략 이 정도이고요. 얘네들은 지금 수입이 온 지 별로 안 됐기 때문에 사실 분양을 하시려면 며칠 정도, 최소 일주일 정도 있다 하시면 좋아요. 왜냐면 이렇게 좀 마른 애들 있잖아요.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적응을 하면 그때부터 폭식을 하고 사실 여기에서 여기까지 폭식해서 살찌는 거 일주일도 안 걸립니다. 적응이 굉장히 중요하고요. 얘네들은 아직 적응을 못해서 색깔이 이런 것 뿐입니다. 그리고 색깔이 좀 다른 거는 이제 기분 차이라고 해야 될까요? 정확하게 답은 없어요. 온도나 습도, 환경의 색깔 또는 약간 그냥 기분이에요, 기분. 하지만 이 친구랑 이 친구랑 색깔이 결국 똑같다라는 거. 이 친구도 이렇게 갈색이 될 수 있습니다. 어쨌든 화톡부도 왔고요. 그리고 요번에 이제 슬라이시 워터스킹크라고 하는데요. 이 친구들이 원래 보통은 수입이 되면은 성체급으로 와요. 최소 준성체에서 성체로 오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웃기게도 빅베이비라고 해야 될까요? 좀 작은 친구가 왔는데 나름 커엽해요, 커엽. 아 근데 진짜 이게 수량만 많으면 아 시국인지라 수량이 별로 없습니다. 그래서 너무너무 아쉽고요. 물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물을 항상 달고 사는 물 도마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레드 아이 아머드 스킨크 물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나름 귀여워요. 근데 이 친구는 작지만 분양가는 착하지 않아요. 그래도 굉장히 색다른 사육 방법을 가지고 있어서 슬라이시 워터 스킨크 많이들 입양을 하시거든요. 다음에 더 많이 데려오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귀엽네요. 카와이예요, 카와이. 얘네 UVB도 별로 필요 없고 보통 핫스팟 하나로 끝냅니다. 그리고 언제나 좋아하는 탑블레이드 에그위트. 얘는 렉사육장에서 보통 어둡게 지내는 걸 좋아하고요. 달걀을 먹는 뱀인데 지금 한 열댓 마리 중에서 지금 한 마리 남았어요. 근데 제일 큰 애가 남아서 얘도 좀 정이 들어서 아 이걸 키울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. 진짜 파충류 모길렐레 하면은 제가 추천드리는 친구들 바로 크레스트 게코죠. 참 커엽커엽하죠. 지금 보여드리는 거 하나하나 다 다른 게 쟤입니다. 그리고 이 친구는 워낙 똑똑한데 등은 회색깔이고 옆구리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? 아, 그 나뭇잎 같아요. 그냥 낙엽. 나뭇잎 같죠 그냥. 야 저기 깜짝 놀랐어. 야 너 잘못하면 내 점프하면 잡아먹힌다. 야 저기 있었어. 얘네는 실질적으로 동족 포식이 가능한 애들이어서 그 릴리 화이트 제가 분양을 안 하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계속 문의를 주셔서 아 한 마리만 분양을 할까 고민하기도 하고 어쨌든 이런 친구들도 있습니다. 귀염귀염 팩맨도 있고요. 그리고 귀염귀염 버챙이도 있습니다. 이 친구들은 지금 먹이를 진짜 먹이는 대로 크기 때문에 일주일 안으로 이제 개구리가 될 수도 있어요. 빠르면 일주일 좀 늦으면 2주일. 눈 색깔 오드아이인가? 양 다른데? 그리고 꼭 퇴근하면서 한 번씩 보는 친구인데 악어입니다. 악어. 야. 요즘에는 제가 핸들링을 조금씩 합니다. 왜냐면은 얘가 좀 온순해진 건지 아니면 좀 잘 안 물어요. 물기도 하는데 야 좀 나와봐. 옳지. 요즘에 좀 착해졌어요 얘가. 네. 그래도 악어는 악어입니다. 무섭죠? 네, 악어는 악어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. 지금 요즘에는 좀 성장을 해서 크기가 좀 커졌습니다. 옳지. 어이구 무거워라. 예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약간 핸들링인데 저만 알아보는 건지 요즘에 좀 멋있어졌어요. 안녕 구독자분들의 인사. 아이고 왔어. 하지말. 와우 쭉 피고 자네 따뜻해요. 아유 승질내요. 아이고 미안해요. 알았어. 자 그리고 아시안 포레스트 정갈 진짜 멋있죠. 줄 서라.
야, 아 맞다. 10마리가 아니라 한 10댓마리 되는구나. 15마리. 아 불안하다. 뚜껑 닫아놔야 돼요. 어구 애기. 어구 얌전하네. 어구 얌전해. 이런 친구들은 미럼 소 있잖아요. 소미럼이랑 귀뚜라미 소짜리를 잘라서 배를 먹이든지 아니면 피네들을 먹이면 굉장히 좋은데요. 보통 초반 성장 속도는 좀 빠른 편이어서 이렇게 베이비여도 우리 여러분들도 30개 사육 방법이 똑같아요. 먹이만 다를 뿐이죠. 자 우선은 한 마리씩 오늘은 퇴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먹이 같은 거는 오늘 주지 않고 그냥 밤새 내내 이제 물을 먹고 그냥 좀 잠자는 시간을 많이 주려고 합니다.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만 마지막으로 보여드릴게요.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도 몇 분이 많이 오셔가지고 찾으셨는데요. 바로 레드 아이아머드 스킹크가 소량 들어왔습니다. 아 많이 데려오고 싶지만 어쨌든 이런 친구들도 왔는데요. 이 친구들은 입양하실 때 약간 주의해야 될 사항이 뭐냐면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많은 생물들을 약간 구경을 많이 하고 싶어 하시고 그에 따라서 또 만지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. 여기 다 몰려있네. 이 친구들은 붙잡거나 여러분들이 많이 만지거나 많이 활동적인 모습을 보기 좀 힘듭니다. 참 미안하다. 야, 들어가 봐라.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가 내려놓는 그대로 죽은 척을 하잖아요. 그 정도로 소심해요. 하지만 얘네들이 적응을 하고 밥을 먹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우리 여러분들이 키우는 데 있어서는 사실 불편함이 1도 없습니다. 똑같아. 얘 눈 떴네. 어쨌든 건강한 친구들이 많이 왔는데 오늘 오랜만에 생물 들어오는 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요. 어떻게 보셨나요? 좀 다양한 친구들이 많이 왔습니다.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생물들을 이제 분양을 하고 입양을 할 때 저 같은 경우 한 번에 많이 하는 쪽으로 하진 않고요. 제가 적당하게 관리할 수 있고 케어할 수 있고 분양할 때 적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선에서만 입양을 해오거든요.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좀 쾌적하고 깔끔하고 건강한 개체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. 이 친구들도 작지만 한 1년 정도 기르면 번식을 가능한 사이즈로 성체로 돼서 알을 충충충 낳습니다. 붙잡거나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재밌고 신기한 영상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봐요. 쌔생.